전국의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그 진앙지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화려한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다. 그 마법 같은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수익성 높은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재건축의 이 흔들리는 중산층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주변에 재건축으로 돈을 번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깨진 사람은 얘기를 안 하지만 먹은 사람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내가 재건축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사실상 집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 뭐 13평이면 뭐 32평짜리가 그냥 생긴다 하는 식의 이런.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건 평수 한 평도 늘은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부담액은 또 2억 이상 이거 내라고 그러고. 진짜 빚에 뭐 해갖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몸뚱이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닐지도 모른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강남 재건축 현장. 지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PB수첩에서는 대한민국의 집값을 움직인다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모으고 그 통계 자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카라는 탐사보도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그중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큰 수익을 남기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30년 이상 된 낡고 비좁은 아파트지만 현재 평당 4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흥 1, 2차 아파트. 6,6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이 단지에는 매일같이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조합과 이대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세력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분담금 내라 그럼 팔아야 돼. 아, 지금 팔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주민, 전 조합원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이게 성원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의 반대 없이 빨리빨리 해서 우리 저어서 들어가서 사는 게 저희 꿈이에요. 소박한 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신성순 씨의 집은 이 단지에서도 가장 큰 63제곱미터, 19평형이다. 소형 규모로 구성된 이 아파트에서 그나마 큰 집이지만 살림살이 놓기에도 비좁다. 아니, 그럼 이 집을 뭐 도배 정도만 하시는 거고. 도배를 딱 한 번만 하고 안 했지. 30년 동안이요? 여기는 안 하고. 지금 보일러 시설 때 그대로. 아니 보일러는 옛날 연탄 보일러인데 이제 가스로 옮겼지. 아. 옛날에 여기, 옛날에 여기 거. 제일 연탄이 이렇게 네. 아궁이었는데. 아 이걸 다 치고니 뭐뭘 지는 걸 찍어. 물이 지금 막 녹물이 나와. 농물이 나와요? 파이프 사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농물이 이걸 먹을 수가 없지. 우리도 그래, 우리도. 30년 가까이 된 낡은 아파트여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헐거물이 나왔던데. 네, 헐거물이 나. 오랜만에 들면. 네. 하루속히 빨리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첫째는 정말 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 사람이 이제 병이 날 정도라. 19평이 얼마의 거래가 됐어요? 낡은 소형 아파트지만 시세는 높다. 한 달 전까지 한 10억 정도. 17평짜리 지금 거래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17평 2차 같은 경우는 7억 9천 8억 정도 보면 됩니다. 8억? 예예.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었을 때 미래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얻게 될 이익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다. 지금 여기가 5층 건물이죠. 15층 올라갈 때 그때 정주영 씨가 3대를 먹고 살겠다 그랬어요. 5층짜리 15층 올리니까. 예. 자, 근데 지금 5층에서 잠실 같이 30층, 40층 가죠? 네. 그러면 곱하기 네. 알파, 얼마나 알파가 되겠느냐? 내가 기대하는 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얼마나 높아요? 우리는 한 45평에서 한 20억 보고 있어요. 잘 지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잘못 지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17평이니까요. 45평을 받고자 했을 때. 45평은 분담금 하나도 없이? 예, 하나도 없이.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노른자로 주목받았다. 넓은 대지 면적의 저층 아파트로 재건축 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영 씨도 오랫동안 재건축이 되기를 기다렸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딸 둘이 거실을 나눠서 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재밌네요. 노크하세요. 이게 뭐예요? 노크하세요. 이게 누구의 누구 학원에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불만 많겠어요. 네. 이사가자 그러죠. 네, 이사가자고 그러고 엄마 뭐 빨리 반대하지 말고 빨리 재건축 하자고 그러죠. 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33평 되는 애들도 커가니까 33평 되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죠. 33평 가려면은 2억 5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다 융자를 받아서 하면은 제가 그 이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이 문제였다. 각 세대가 내야 하는 부담금도 늘어났다. 예상 부담금이 높아지자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했다. 지난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가 3배로 증가하고 세대당 부담금이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투명한 그 사업 비용 공개를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발목잡는 소속 주가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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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쪽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 분담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분담금이 높아지면 내일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빚인데 또 부담금까지 더 이렇게 낼 능력이 없으니까. 5년 전 2억 정도 대출을 받아 이곳에 약 4억 원의 집 한 채를 샀다. 본인의 자산에서 몇 퍼센트나 이 집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죠. 어린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내 집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빚을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해서 구매를 한 거고. 정 씨도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2층 여기? 네. 한 달에 지금 현재로 한 19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까지 오면은 뭐 적자를 뭐 어쨌든 완전 손해를 보더라도 팔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익을 본 것일까? 지난 5년간 낸 대출 이자는 6천만 원. 자기 자본 2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경우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각종 세금을 포함한 기회비용은 1억 2,500만 원. 아파트 가격 1억이 올랐지만 결국 손해를 본 셈이다. 대출 이자율이 6%,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계속 그만큼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출 안 받으신 분들도 손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만약에 은행에 갖다 맡기시면 매번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지금 1년에 5천만 원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으시고 지금 집에 투자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산 게 아니라 임성한 씨는 3년 전 집값이 폭등했을 때 3억의 대출을 받아 7억 5천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집사람하고도. 처음에 이제 같이 동의했지.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보다 나중에 이제 거래할 때는 오히려 몇 천만 원 더 달라. 뭐 그래도 물건이 없다. 임 씨의 경우 워낙 고가에 구입을 했다. 기회비용과 대출 이자 등을 합칠 경우 입주할 33평 아파트 시세가 12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다. 재건축 입주 시기가 미뤄질 경우 한 해 4천만 원씩 손실액은 커진다. 가지고 있던 뭐 이런 뭐 다 처분을 했죠. 그냥 빚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하여튼 뭐 올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하반기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구입을 했기 때문이다. 200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였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최악의 악수가 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재건축을 기다리며 이주를 했다. 사업이 지체돼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가지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집을 팔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사업이 차라리 추진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만 빨리 추진이 된다면 뭐 그나마 어떻게든 뭐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짧아질 수 있지만 이게 딜레이 되면 될수록 저는 뭐 계속 이걸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재건축 시장은 실제 소비재라기보다는 이 현재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개 이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 즉 예를 들면 재건축을 통해서 초기에 이익을 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에 따라서 왠지 자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절대로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고 항상 마지막에 피해자는 결국 시장 참여자의 맨 마지막 아래쪽에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죠. 가락 시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지금의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이들이 나뉘어 싸우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곳엔 서로의 삶을 나누던 이웃의 모습은 없다. 가락시형 1, 2차 아파트는 6,600여 세대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만큼 조합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손익 계산이 제각각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가락시형 아파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로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김지영 PD.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긴 있죠. 네.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면 자신이 가진 아파트보다 더 크게 넓혀가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이 된 새 아파트는 가격이 주변보다 더 올라서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 시 소형 의무 부율이나 개발 이익 환수제로 인해 과거처럼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로 실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은 늘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봤죠. 네. 그랬더니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죠. 저희가 재산이 공개된 3,400여 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17명이 강남, 송파, 서초 등 3개구의 재건축 아파트 358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 이후 9년간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모두 분석했다.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했는지를 분석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001년 41명에서 2005년까지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09년까지 100명을 웃돌았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대포 주공이었다. 모두 36명이 보유했다. 30년 된 이 아파트 43제곱미터 한 채 현재 시세는 12억 원. 현직 고위 공직자 4명은 대포주공 아파트만 두 채를 가지고 있었고 주거 목적이 아니었다. 재건축이라는 게 당연히 투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들어가 살려는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45평이 됐을 때 들어가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사는 곳들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잠실 주공단지였다. 조사 결과 30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보유했다. 잠실 주공은 재건축이 완공돼 큰 시세 차익을 남긴 아파트로 유명하다. 그 가구당 한 3억 정도였고요. 평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는 이제 보통 15평짜리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 한 평당 한 2,200만 원 정도 개발이익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없을 때 사업이 진행돼 큰 시세 차익을 남긴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는 15곳이다. 이 아파트를 소유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81명에 달한다.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소형 의무 비율이 없거나 개발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아 높은 이익을 얻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들을 꿈의 아파트 단지라고 불렀다. 좋았는데요? 그럼요. 이런 경우는 자본 모두 돼요. 정부에서 규제를 가장 완화했을 때의 마지막 작품이죠. 재건축의 마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100평의 땅 위에 10평짜리 아파트 10세대가 있다. 법적인 상한선까지 높이를 올려 재건축하면 원주인들은 두 배로 커진 집을 갖는다. 남은 집을 일반 분양해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 일반 분양분의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일반 분양자들한테 전가시킨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있었죠. 그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다시 또 끌어올려서 재건축 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원인이 됐다라고 그때는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었죠. 백용호 국세청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그래서 총선 때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낙선하자마자 98년도에 서초 신반포 아파트에 3억 2천을 주고 사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강남 개포중공아파트에 부인명으로 3억 원을 주고 또 사게 됩니다. 공교롭게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제가 강남에 집을 사게 됐고 그 집이 지금 미실현이지만 시세차익이 올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지는 않았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있었다. 18대 국회의원인 A 의원. 그는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관리에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장남과 처남의 내역은 신고를 거부했다. 그는 17대 때도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2004년 관보에서 그의 장남과 처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의원의 두 아들 모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구입 시기는 A 의원이 건교부 차관을 그만둔 직후인 2001년이었다. 구입 당시 장남은 만 26살, 처남은 만 25살이었다. A 의원의 장남이 소유한 아파트. 그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직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3억 6천에 구입한 것이 지금은 약 9억 5천에 거래된다. A 의원의 처남이 보유한 아파트 또한 구입 직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한 3년 지난다면 보통 시세를 어느 정도나 예상들 하시나요? 평당 지금 주변 시세로 보신다고 그러면 평당 4천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2001년도에 사셨다고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죠. 우리는 A 의원을 찾아가 두 아들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물었다. 좀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어쨌든 공교부 고위직에 계실 때 그만두자마자 이제 구입을 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자식들 집 하나 장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또 생겼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니까 집이 필요하고 이 전세 사는 서름을 이제 자기가 맛을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집 사람하고 얘가 해. 공교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하신 거랑 아드님들 아파트 구입과는 상관없다. 네,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 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인 K 씨, 그는 올해 재산 내역 신고에서 부모와 장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관보에서 장남의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 K 공무원의 장남은 강남 개포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구입 당시 만 24세였다. 3층평인가 4층평방 중에 상방 부분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3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아들 이름으로 다 넘겨놨어요. 집값이 자꾸 올라가길래 장가 갈 때를 위해서 저기 자기가 은행 돈 빌려가지고 그 땅 팔아서 산 거예요. K 씨의 장남이 개포주공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K 씨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처 고위 관리였다.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개포주공은 그 중심에 있었다. 조사 결과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전 현직 고위 공직자는 317명이었으며 총 358채를 가지고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은 어느 때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까? 올해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건축 아파트 구입 건수를 조사했다. 2003년까지 이어지던 매수세가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43건에서
5건으로 최근엔 거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김정 PD.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층 아파트란 10층 이상, 14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 건설된 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음마 아파트로 상징되는 중층 재건축 아파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시세에 사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총 192세대가 있는 5차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내몰리듯 집을 비워주었다. 강제 퇴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7월 27일 아침 6시경 용역 직원들이 아파트를 내왔었다. 그때까지 거주하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였다. 김석준 씨의 집에도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뭐 중요한 것만 원래 치열해요. 그래서 여권하고 이제 통장만 챙기고 애들아 일어나서 하라 그러고 출근할 옷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출근할 옷 꺼내느라고 난리고 아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이제 그래서 아이고 열어놨잖아. 그 사람의 아이 시간을 빨리 하셔. 알았어요. 자고가 아저씨가 풀고 있잖아요 지금. 참신을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30분만 달라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하고 하면 되지. 여기는 안 하잖아. 여기 다 끝났잖아. 이렇게 정신없이 안 되면 참치가 없다냐고 우리 참치가. 아줌마 첫번에 30분만 시간 드리잖아. 아저씨 연애 가시오. 아니요. 이날 70세대 가운데 15가구가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날은 하루는 저 급해서 그 여관에서 자고 아 그 다음 날은 정신을 조금 차려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원룸을 아 방 한 칸짜리 아 구해서 우리 네 식구가 같이 한 달을 지냈습니다. 예,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주영 씨는 9월 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다시 강제 퇴거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급하게 전셋집을 구한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드세요? 뭐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죽겠어요 제가 좀. 전세 자금을 구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정말로 팔고 싶었는데 통장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해서 또 4,900만 원 융자 좀 받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저는 또 친구들한테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하지만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고.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주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조합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었다. 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었지만은 집을 좁혀가면서 1, 2억 원의 부담금을 더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좀 더 추가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3억 5천이 될지 4억이 될지 그러고 보면 제 집이라고 나와서는 다시는 들어가기 어렵게 되죠 이제. 그렇게 재건축 이런 줄은 몰랐어요. 먼저 재건축된 앞단지의 아파트를 보면서 기대를 품었다고 한다. 22평짜리는 45평짜리를 받으면서 새 집을 받으면서도 또 한 뭐 7, 8천만 원씩 돈을 현금을 더 받고 주변에 다 그랬습니다. 1, 2단지들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옆 동네에서 바로 옆에서 길 건너서 그러니까.
처음 계획대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끝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 퇴거를 당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조합에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재건축 절차를 잘 몰랐던 이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일 이후 한 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3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부담금과 이주비가 늘어나 자금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을 세놓았다. 강제 집행이 예고됐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재건축 과정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일들이 발생되어 있는 거니까. 집을 담보로 한도에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들 가족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개나리 아파트 주민이 또 있다. 정진주 씨는 8월 말 월세를 얻어 이사를 왔다. 그 시간에 밤 12시 넘었었어요. 그때까지도 들어갔으니 그 고인이 물 한 모금 밥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그날 제 손 잡고 밥 물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죽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처지가 똑같았기 때문에 집행원 들어온다고 팔지다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부담금과 이주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해서 다시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이제 하려고 다들 그냥 처음엔 다 좋아서 도장을 찍었지만 중간에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재건축이 아니고. 재건축이 되면 크게 돈 드는 일 없이 새로 크고 좋은 집이 생기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그런 재건축의 마법을 지켜봐왔다. 아는 곳이 분들은 재건축하면 집 늘어나고 그 좋은 분담금이 하나 안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계신데 잘 알고 하십시오. 재건축이라는 거는 분담금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개나리와 비슷한 조건의 중층 재건축 단지 은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는 재건축의 상징이자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다. 일부 언론에선 다시 은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을 위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피디 수첩은 은마 아파트 4,424세대를 전수조사했다. 세대별 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가 언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은마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분석했다. 은마 아파트 77제곱미터 한 채 현 시세는 10억 원이다. 은마 아파트 소유자들은 얼마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까? 총 대출 규모는 7,260억 원. 한 가구당 1억 5천만 원인 셈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04년 이후 구입자들은 채무액이 더 많다. 가구당 평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은마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멘트가 녹아내리기도 한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소유자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은 절반이 되지 않는 40%였다. 나머지는 세입자들이다. 아파트 가격 폭등 이후에 구입한 경우 실거주 비율은 18%로 줄어든다. 은마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1명이다. 은마 아파트 원주민들이 2000년 이후 한 채씩 더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참여자분 기간 중에 국세청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그 강남의 요지에 그 재건축 단지라든가 해보니까 대다수가 다주택자들이 거주한 주택이었다. 더구나 그게 이제 한 집만 갖고 있는, 즉 뭐 내가 그 집에 입주하게 되면 이걸 팔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2주택 이상 가진 분들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은마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될까? 10억에서 15억이죠. 서울에 되면 12억에서 15억이죠. 오빠라. 지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 매물. 네네. 집주인들이 내는 건 가격이. 네네네. 실제 내면은 안 되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운 신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PD 수첩은 한 민간 연구소와 함께 은마 아파트의 수익을 분석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은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확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집값이 30% 이상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77제곱미터를 현 시세로 살 경우 집값이 매년 4%씩 상승한다면 약 3억 원의 손실이 나고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6억 원이 손해라고 한다. 83제곱미터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이득을 보지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3억 원이 마이너스다. 경제평론가인 박경철 씨도 비슷한 견해였다. 실제로 냉정하게 그것을 지금 현재 모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냐 따져보면 저울로 달아보면 이 얘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은 은마가 금마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내 뒤에서 있는 사람의 줄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선생님께서는 근데 아마도 없을 것이다를. 예. 은마 아파트 소유자들은 현재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이 많으면은 괜찮은데 내 부담금이 적은데 일반 분양이 없고 1대1 분양이면 내 부담금이 많아지니까요.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은 걱정이죠. 요는 요점은 뭐냐면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 면은 전부 다 호응을 다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많이 올라가야 우리는 뭐 세대가 많아야 우리는 돈을 적게 낼 거 아닙니까? 기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예. 우리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최고의 나는 그 지금 희망 사항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3종으로 갈 수 있는 한 3종으로 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심 주거 지역은 그 성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종별로 층수와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넓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노란색은 다 2종이에요. 파란색이 3종이고요. 그러면 조기만 만약 2종에 3종으로 올려주면 네. 여기만 해주면 반반이 많겠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이쪽 주민들이 불만이 많겠죠.
주거지역의 종을 변경하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된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종을 바꾸고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다.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장도형 씨. 그도 아파트 소유자들처럼 건물을 높이 올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집을 올릴 수 있으면 몇 층 이렇게 더 올리고 싶으세요? 저도 뭐 솔직히 뭐 제 능력이 되고 한다면은 집을 올리면 좋죠. 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실주공 1, 2, 3, 4단지는 법적인 상한선인 3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아 새로 지어졌다. 주민들은 과밀 개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디건 데다 너무 티어가를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돌아요. 담배 피는 이제 또 속도 같은데 담배만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거 해놨는데. 이거 해야 되지 맨날 나서. 그렇죠. 그럼 다 보이는데 흐르면은. 더 높게 지어진 아파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주변 환경에도 필연적인 변화가 뒤따른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맨날 출퇴근하면서 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전차가 전철이 혼잡하고 그건 누가 감당하는데 용적률을 가지고 올라갔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누가?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 돈은 누가 마련을 해야 될까요?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하거든요. 도시의 하늘, 용적률의 공간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더구나 용적률은 우리 당대에서만 쓰고 치울 물건이 아니에요. 이 용적률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와 용적률을 나눠야 되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나대지나 빈 땅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토지 비축을 하자, 토지 은행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용적률은 우리 당대 다 쓰고 죽자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푼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직 현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재건축이 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성찰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까지 로또라고 불려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건축 아파트는 불로소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재건축 아파트 구매 대열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는 공직자들부터 윤리적으로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논문 조작과 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5억 9천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한 후 횡령했으며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정부 지원 연구비 1억 9천만 원을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난자를 불법 매매한 것 역시 생명윤리법 위반이며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이 조작된 것에 대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판결은 PD수첩이 지난 2005년 11월 국민적 영웅이던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방송을 한 지 약 4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